gosh. 유나랑 절교하고 돌아온 그날 니네 무슨 일인데? 나리야, 괜찮아? 나는 너희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야야, 그거 들었어? 임윤아네 파토 났다며? 그게 유진혁 때문이라던데? 임윤아가 유진혁 꼬셨대. 미친 대박. 걔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공주님이잖아, 공주님. 야, 그거 들었냐? 뭐? 오나리가 열폭해서 뭐라 그랬다던데. 야, 솔직히 나 같아도 모르겠다. 확도 차이가 다르잖아. 요즘 여자애들 무서워. 무서워. 뭐 말도 못 꺼낸다니까. 오나리 결국 임윤아한테 버려진 거네. 잘 됐다. 요새 운이 좀 트였나? 유진혁이 전학 가줘서 반장도 되고. 너 진짜. 응? 뭔 소리? 아니, 오나리 있잖아. 걔 잘난 애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나랑 영은이 꼽주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지 친구 없다고 달라붙더라고. 미친 뭐야? 솔직히 나도 오나리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예쁜 애들이랑만 몰려다니고. 내 말이, 걔가 그 급이 되긴 하냐? 팽당한 것도 이해 간다? 아, 재수없어 진짜. 진짜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 캐릭터라니까. 그건 그래. 얘들아! 체육으로 바뀐 거 왜 말 안 해줬어? 한참 찾았잖아. 단톡방에 공지 올렸는데? 나 못 받았는데. 미안, 너 거기 없지. 수민아, 영은아, 우리 저기 가서 하자. 어, 가자. 친구라는 안전망이 사라져버리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유치한 따돌림이 이유 없이 시작되었고. 근데 수민아, 그거 어디 거야? 완전 귀엽다. 이거? 볼륨 개쩔지. 나 이거 학원에도 들고 다니는데 가성비 개쩔더라고. 너 같은 똥손도 싹 파서블할걸? 개쩔어. 근데 피자는 뭐야? 아, 관장된 기념으로 쏘는 거니까 많이 먹어. 아, 대박. 잘 먹을게. 영은아, 우리 같이 먹을래? 미안한데 우리 인원 다 차서. 나리야, 넌 좋겠다.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맛있게 먹어?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영은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야, 채영은!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오나리랑 왜 얘기해? 너도 따당해. 이따 톡할게. 미안.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감당해야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리야, 너 유나랑 왜 멀어진 거야? 나한테만 말해주라.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반에 내 편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게 말이야. 그랬구나.
존나 웃기네. 나 사실 수빈이야. 너 진짜 병신이구나. 네 소원대로 단톡방에 초대해줄게. 야, 유진혁이 임윤아 만나려고 얘 이용한 거래. 미친, 개웃겨. 데스페 올려도 돼? 훈구 같아. 병신 인증. 병신 인증. 유진혁이 임윤아 만나려고 오나리랑 사귀는 척한 거래. 헐, 미쳤다 진짜. 그치? 확! 대갈통을 조사서 다람쥐 밥으로 던져버릴라. 우리 애기 화 많이 났구나. 응. 그래서 어쩔 거야? 유진혁 일은 둘째 치더라도 나리한테 중딩 때 일은 제대로 사과한 거야? 했어, 했다고. 옛날이랑 다르게 내가 먼저 반에도 찾아가고 좋아하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절교하자는데 어떡하라고.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너 진짜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방식대로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찡찡대고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우리 셋만 다니게 될 수도 있겠네. 나리는 우리가 챙길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봐. 진짜 사과하는 방법. 야, 제발. 뭐하냐? 야, 나랑 쇼파에 섰다. 애써 담담한 척. 앉아 있었지만 주변에서 웃고 떠들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였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되뇌이는 거. 혹시 수학 필기한 사람 누구 없어? 이거 이 단어까지 써있어. 어, 고마워. 너 필기 진짜 깔끔하게 한다. 아, 양손잡이라 빨라. 오. 아, 도훈아, 나 아까 머리끈 끊어졌어. 하나만 주라. 나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써. 있어. 고마워. 야, 착한데? 근데 왜 웃으니? 응. 그 시비 진짜 났어. 뭐야? 존나 웃기네. 괜찮아. 혼자 안 먹을 때. 나도 안 먹어. 절대 먹어. 진짜 대박. 혜민데 왜 먹질 못하니? 나리야, 나 요구르트 여섯 개나 받았어. 이거 다 먹어. 그치만 유나와 나 사이에 휘말려 애꿎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미안해. 나리야,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운단 말이야. 네가 엄마잖아. 내가
나 너 수학 필기 때문에 수행평가 완전 잘 봤어. 맞아, 너 진짜 잘하더라. 고마워. 존나 웃기지 않냐? 서미라랑 임선지한테 붙고 소름돋아. 친구니까 화해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 폰 가져가서 욕한 건 좀 심하긴 했어. 야, 너 오빠들이랑 놀 때 안 껴줘서 이래? 존나 웃기네. 살이나 좀 빼고 달라붙던가. 같이 다니기 쪽팔리게. 야, 내가 언제 끼워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 임윤아 따라하는 거나 좀 그만해. 그게 더 쪽팔려. 뭐? 야, 오나리.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다시 걔네한테 붙으니까 너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난 너처럼 계산적으로 사람 사귄 애들 진짜 싫더라. 왜 김수빈은 내가 하는 모든 걸 꼬아보는 걸까? 이 분노는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나랑 내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건 네가 그런 인간이어서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더 할 건데? 너 말야, 네가 말하는 내 나쁜 점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예쁜 애들이랑 놀려고 한다. 근데 이거 다 나 아니야. 전부 너잖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치부를 건드리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 사람 계산해가면서 사귀는 거 그거 너라고! 아 씨발! 결국 자신의 열등감에 잡아먹히는 꼴이 되는 거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는 거지? 시방, 김수빈은 목숨이 두 개 다냐. 와, 와. 난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녀도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아. 나리나리 우리랑 다닐 건데? 오늘부터 탈반한다. 근데 임윤아는? 야, 눈치 챙겨. 윤아는 나랑 어쩌고 싶은 걸까? 저기 나리야, 옆에 앉아도 돼? 우리가 끝나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좋아. 어, 너 거기 나오는데 제육볶음. 나 진짜? 나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기말고사 준비 다 했어? 거의? 너는? 거의 안 했어. 채영은 개웃기네. 저길 붙냐. 이따 엽떡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나 학원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나도. 어? 김수빈 좀 이상한 것 같아. 인정. 빨리 손절하자. 둘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